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국회의 몰락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좌다, 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좌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있게 한 그 국가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 세력이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이 된 헌법 가치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대 젊은 재선 국회의원인데, 제가 처음에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야당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보수 야당이라고 하냐.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 가치 자체가 우파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야당도 사실은 보수 야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화가 있었고 또 민주화가 있었습니다.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 산업화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뭐 군사정권이나 어떻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산업화 세력은 그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세력이었고, 그 혁신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하는 토대를 쌓아왔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역사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지 그들 소수가 독점할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역시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로서 승화시켜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매우 과도하게 하면서 사실은 말이 적폐청산이지 알고 보면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보복을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계속하면서 사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전 정권이 했던 것 중에 잘한 것도 많은데 그것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말이 정치 보복이지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유산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파라고 하는
왜냐하면 산업화, 민주화 이런 프레임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우리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그 주둥이 된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정말 혁신해야 된다. 진짜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체득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세력들이 다시 재구성되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과거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대해야 할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그 동지적 가치를 다시 거듭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말입니다. 이 혁신을 해야 합니다.